코드의 인버전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코드가 일단 인버전을 치면 소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려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키보드에서 놓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코드가 이렇게 치면 그냥 딱 굉장히 정직한 그 은혜원 같은 선생님 같은 이렇게 딱 이렇게 정말 딱 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금 열려 있는 소리가 나요. C에서 E, G 하고 E, C가 위로 올라가면 E, G, C가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오픈 소리가 나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더 오픈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루트 포지션이면 굉장히 견고한 소리가 나고요. 첫 번째 포지션이면 조금 더 문이 열린 소리가 나고 두 번째 포지션이면 완전히 열린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 코드의 인버전을 치는 첫 번째 이유는 물론 소리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 코드로 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프라이머리 코드 배웠죠? 프라이머리 코드를 그냥 C 코드, F 코드, G 코드, C 코드, F 코드, G 코드 이렇게 치면 소리가 굉장히 무겁고 답답해요. 전부 다 루트로 치면. 그런데 인버전으로 치면 하나도 안 답답해요. 그리고 하모니가 굉장히 블렌드가 잘 돼요. 왜냐하면 이게 코드가 인버전이 되면서 바로 옆에 음으로 움직여 가기 때문에 소리가 변화가 안 되듯이 파스텔 톤처럼 변화가 가요. 그런데 이렇게 치면 딸주노초 파남보처럼 색깔의 차이가 선명하게 나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나요. 그런데 자리 바꿈을 하면 바로 옆에 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리 바꿈하는 느낌이 덜 들어요. 그래서 이게 코드가 바뀐지 모른 채 자리가 살짝 바뀌기 때문에 코드 인버전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코드 인버전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